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통해 어루만지며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손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손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좀 지나면 부활절일 것 같아요. 빠른 세월 지나간 속에서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가왕, 노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노원합니까? 나원합니까? 노원아 씨도 있더라고. 나원아 씨. 그 나원아 씨가 지난 얼마 전에 그 최근 불렀던 노래 태수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태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라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죠.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수영 소크라테스영 세월은 또 왜 저래? 아 태수영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태수영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수영 뭐 이렇게 끝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듣다가 참 희한한 발상이다. 가사도 참 희한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보면 노래 가사다가 세상이 힘들다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을 끄집어 와요. 그리고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천국이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번지수가 틀렸네요. 시작. 번지수가 틀렸네요. 한번 더 할까요? 헛다리 짚었습니다. 시작. 헛다리 짚었습니다. 아니 천국을 물어보려면 소크라테스 태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범형에게 저에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 참 이거 헛다리 짚은 겁니다. 전문가, 천국의 전문가,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유한의 존재에게 무한의 세계를 물어봤는데 돌아올 대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묵묵부답,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뿐입니다.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천국은 천국을 만드신 분, 주인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 장담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 그 말,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추락하고 시험 들기는 다반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이 신앙의 자세다, 겸손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흔히 사람들 우리가 이름 앞에 위대한이란 말을 수식어를 잘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잘 안 붙입니다. 이거 쉽게 붙이는 단어가 수식어가 아니죠. 위대한이란 말은 참 붙이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름 앞에 붙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 앞에 수식어 위대한이 자연스럽게 붙는 구약의 인물을 한번 고르라면 우리는 엘리야를 꼽곤 하지요. 자, 위대한 엘리야 얼마나 잘한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수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더없는 추락, 부끄러운 추락,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사건이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을 정확히 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졌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회복되는 오늘 그래서 본문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19장이지만 열왕기상 19장이지만 전장 18장으로 가보면 오늘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18장에 보면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일삼았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내가 하늘과 땅을 닫아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하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과 땅이 닫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때가 이르매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갈멜산으로 다 모으게 하고 정말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시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모인 앞에서 홀홀단신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엘리야 정말 위대한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응답하셨고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이 위대한 참신인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우상선자들을 전부 다 진멸했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에게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3년 가고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았던 단 한 방울도 내렸던 빗방울이 축복의 장막이가 되어서 온 땅에 내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순간 한껏 고무되었던 엘리야가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아방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내가 그렇게 아끼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오늘 당장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를 내가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것이 2절에 나오네요. 이사벨이 사자를 보내요. 여기서 사자라고 해서 불가하는 그 동물원 사자가 아니죠. 신하를 보내서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도 850명 저 죽은 신세와 똑같이 될 거라고 위협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듯이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역에 도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의 방문으로 어떤 결과가 왔나요? 결국 그는 회복했고 영적으로 회복했고 힘을 받아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사벨아 말 한마디에 도망갔던 엘리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는 이 과정 속에 그 중앙에 그의 삶을 다시 바꿨던 회복시켰던 그 사건 로뎀나무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위대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는 엘리야가 우리를 기대를 저버리고 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 뒤에는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이 거기 있기 마련이다. 영적 침체, 다 같이 영적 침체, 영적 가라앉음, 이겁니다. 최고의 순간, 아주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느닷없이 찾아와 찬물을 끼얹는 이 불청객, 바로 침체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뜨거웠던 모든 열기를 크게 무효화시켜버리고 백지화시켜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죽여달라고 막 부르짖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금년에 보세요.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막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오자마자 공교롭게도 주말만 되면 눈이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순간에 우리 꺾어놓는 그런 거 우연히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인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익숙치 아니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도는 두 가지 늘 겪어도 익숙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같이 불안감, 또 하나는 좌절감입니다. 이 불안감과 좌절감이라는 이 두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기웃거리다가 우리를 늘 괴롭히죠. 그럼 결국 불안감과 이 좌절감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찬물을 끼얹어서 막 뜨거웠던 열기가 막 식어져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나는 널브러지는 때가, 내 영혼이 널브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본문에 있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둑처럼 찾아온 이것들에 의해서 아주 볼품없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벨의 위협 한마디가, 그 여인의 한마디가 세상에 그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엘리야조차 불안감과 좌절감을 가져와서 비겁하게 그냥 냅다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사벨의 위협을 받고 피신했다고 했지만 말이 좋아, 제가 그분 입장 봐드려서 처음에 피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피신입니까? 회피입니까? 도망친 거지. 이거 비겁하게 도망친 겁니다. 그것도 뭐 여기서 저 동네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 저 이스라엘 땅에서 갈멜산에서 일곱 우물로 유명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저 유대 땅 남쪽까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저 출향랑을 쳤습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도망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봐도 의외였어요. 이 정도였나?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나? 대단한 엘리야 선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사복음서 신약에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산에서 구약의 인물로 27번이나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예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37번, 다윗이 35번, 아브라함이 30번, 그리고 무려 4위에 등극하는 분이 엘리야. 27번 나와요. 그럼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위협의 한마디에 그렇게 주량량을 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때 이 주량량 치는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보셨을 때, 읽었을 때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의 어느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냅다 도망쳤습니다. 주여, 이를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좌절과 낭망의 회피다. 주여, 도망치는데 무슨 회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 묻는 겁니다. 엘리야, 당신만 오늘 이렇게 도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물으세요. 엘리야, 당신만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답할 겁니다. 너도 오늘 도망치고 있어. 당신도 도망치는 것이 나 못지 않아. 문제만 있으면 문 닫아 걸고 나 없다. 숨은 적이 얼마나 많았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없이 맥없이 자빠질 수 있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언제 주로 많이 넘어지냐면 큰 일을 행한 후에, 큰 역사적인 경험을 한 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꼭 누군가가 와요. 마귀죠. 무엇이 와요? 마귀죠. 그러군요. 찬물을 끼얹어갖군요. 그냥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리고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는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참 축하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꼭 말할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그렇죠. 알기는 잘 똑같이.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안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왔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도 그를 말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그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감히 그를 막을 망단 말인가? 누가 감히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뜨거운 열혈남, 뜨거운 남자입니다. 위용이 넘치는 선자입니다. 멋진 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 가서 목회하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일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가 될 겁니다. 드라마도 이런 그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18장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850명 드글드글한 선자들과 홀홀 단식을 나가 싸우는 이 세계의 대결, 생각만 해도 그냥 상상만 해도 가슴이 멎죠. 그런데 엘리야는 흔들림만 없이 결국 꿋꿋이 이기죠. 다 같이 영웅입니다. 시작.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누가 봐도 영웅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참으로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단박에 불응답하셨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큰 능력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바와저 엘리야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는가 하면, 폭우가 내리는 그때에 아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왕국으로 가는데 그 달리는 마차를 앞질러도 손자같이 추월할 정도로 완전히 업된, 영육간에 업된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도 참 멋지다, 내가 엘리였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기쁨, 하루도 안 갔어요.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그 기쁨의 감각도 잠깐 어이없게도 자신의 손자를 죽였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사벨의 말 한마디, 내일 맘때쯤에 네가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식 표현이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쪼그라들어서 이 사람 다 산 것처럼 얼굴에 가던 근심을 알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옆에 분 살짝들 보시고 앞뒤로 여기서 다 인생 다 산 것처럼 뭐 피죽한 건 못 먹은 것처럼 얼굴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는 할렐루야네. 자, 그런 모습으로 유대 땅까지 도망가서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 드라마 사극에서나 나오잖아요.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원망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푸념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어찌시려고 이사벨을 그때 밤에 좀 잡아가시던지 안 잡아가셔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낭만케 합니까? 넘어진 것은 자기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슬럼프입니다. 침체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우울증 환자로 추락한 엘리야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이 장면들 볼 때마다 그분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고 어제의 우리의 모습이고 내일의 수많은 경우에 우리 모습이라고 여기시면서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그때에 뜻밖의 공격에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을까요? 절벽 아래로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보다 언제가 더 위험하다? 그렇죠. 야, 참 현명하십니다. 참표 벨 때를 딸 때보다 지킬 때가 더 어렵다. 참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우리가요. 그런데 그거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 업된 분위기, 교회가 업되고 성도가 업되고 모두 영적 업될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한순간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오해나든가 말도 안 되는 이해를 못함인 말도 안 되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꼬꾸라질 때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이 뒤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준동 앞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영적으로 더 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넘어지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요. 원래 엘리야는 보니까 믿음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어요. 다 같이 믿음보다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감정을 앞세우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상황 중심적 판단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상황 중심적 판단.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는 죽을 자리도 죽을 자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에 빠졌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사자를 만난 순간 이제 끝났다 하고 느낌을 갖고 감정을 가지면 정말 죽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 저가 누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장황을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이사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으려면 팩트를 정확히 봐야 돼요. 사실을,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사실을 규명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을 붙잡고 있는, 팩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돼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다 안 돼요. 지금 비즈니스 될 때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직장생활 잘할 때도 아닙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학교도 공부들도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상황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팩트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제하고 계시는 팩트를 정확히 믿고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넘어진 것이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거 오늘 갑작스럽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조짐이 충분히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할까요? 예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18장 22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 이로다.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푸념하듯이 야, 다 선자들 죽고 나만 남았어,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결단코 틀린 얘기입니다. 왜? 백성에게 나가기 전에 18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오바댜를 만났죠. 그때 오바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살려서 동굴 안에 안전하게 피신시켜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나만 남았다고요? 이게 뭡니까? 설마 이 정도쯤 이야기를 뭐 자기를 위안한다고 위로한다고 배출 수 있잖아. 그 외로움의 말 한마디 왜 못해? 난 그 어쨌든 간에 외로워 하고 풍년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탁 틀어놓는 순간, 자기 연민을 예? 내뱉는 순간 감정이 나를 주장하면 팩트가 안 보여요. 그리고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찾아오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쓸데없는, 다 같이 쓸데없는 비교의식, 쓸데없는 비교가야 의식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도망쳐와서 로뎀나무에 거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말하고는 하는 말이 갑자기 드나듭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사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옛 조상들을 잡아당겨가지고는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비교해서 자신이 너무 처량하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망도 도망이지만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고단하다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장면이죠. 저는 근데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이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I have had enough, Lord. 나는 정말 충만 다 가졌습니다. 이거 과거 완료죠. 이게 좋은 뜻입니까? 긍정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거죠. 주님, 이제 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그 얼만큼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만큼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이 정도 봉사가 이렇게 생겼으면 됐죠. 아,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뭐 못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옛 조상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옛 조상보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엘리야가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비교 자체가 됩니까?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과 엘리야가 비교할 상대인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들의 은혜가 있고, 아멘 하셔야죠. 엘리야는 엘리야의 은혜가 있죠. 하물며 최수범 목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의 또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관계를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충분한 은혜, 충분한 능력, 충분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것이 못 돼. 저 집사님은 너무 잘 나가는데, 뭐 어떤데, 나는 왜?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볼 땐 내가 또 그런 분이 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무한한 관심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부풀리기를 잘해요. 다 같이 부풀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사벨이 그랬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에 죽은 선자들과
예? 중에 한 사람 같이 네가 되리라. 죽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니면 너를 그 벌이 내게 신이 나에게 범할 나에게 벌을 줄 거야 하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이 위협적인 말이죠.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엘리야라면 그 이야기를 사신이 와서 할 때에 그 말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진짜 팩트인지 사실인지를 좀 그 진실성 여부를 한 번 정도는 좀 알아보고 도망치더라도 도망쳤으면 좋을 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예민해져가지고는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부풀려서 확대 해석을 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자포자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현명하시니까. 이사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신을 보내어 내일 아직까지 죽인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난 절대 안 해. 은밀하게 자격을 보내 죽여버리지. 너 죽인다 하고 죽이면 다들 알 거 아니요. 그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인 뒤를 아주도 칸 못 잡으시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누가 무서운 사람이 내게 막 다가와. 그럼 우리가 막 뭐라고 반응하냐면 당신 거기 멈춰. 10m만 더 오면 너는 아주 박살을 낼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5m까지 와. 그럼 뭐라고 해요? 또 말하죠. 너 또 5m만 이제 5m만 와서 3m, 2m만 더 오면 내가 아주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인생 끝내버릴 거야. 근데 2m를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만 잡기만 하면 널 죽일 거야. 이제 감 잡히시죠? 이겁니다. 지금 이사벨은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서운 거죠. 엘리야가 도리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게 접근하지 말라고 도리어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하려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똑똑한 엘리야가 영적인 충만한 엘리야가 그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팽개쳐버리고 포장이 그럴싸하니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 뒤에는 언제나 이런 불청객들이 우리의 삶을 기웃거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 침체입니다. 하루아침에 단순한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편안함과 승리에 취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계속 나가시면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오늘도 파워포인트 제가 좀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그 덴젤 워싱턴 주니어 참 멋진 배우잖아요. 이분이 2017년 NACCP 이미지 어워드 수상식에서 짧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수상 소감이 무슨 일을 할 때 멈칫멈칫거리고 이거 해도 될까? 혹시나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헌신 없이는 어떤 일도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이는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지요. 많이 쉬웠다면 타라지 핸드슨도 없을 것이고 옥타비아 스펜스도 없었고 바이올라 데이빗 다 미국 여자 배우들 이름입니다. 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쉬웠다면 마이클 T. 윌리엄슨도 없을 거고 스테반 맥컬티 핸드슨도 없을 것이고 러셀 혼스비도 없고 제 자신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 남자 배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 노력하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꼭 일어나십시오. 편한 것은 발전함에 있어서 불편함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편안하면 다 안 좋아요.
편안한 것은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맨 마지막이 이거였습니다. See you at work. 일터에서 만납시다. 짧은 소감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참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얼음이 따더라도 계속 움직이십시오. 서로 마주보십시다.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움직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속에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락한 채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잠이든 그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찾아오신다. 시작.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으신다. 우리 영혼을 쓰다듬는다. 깨우고 먹이신다. 영혼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은, 영육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다같이 듬뿍사랑. 시작. 듬뿍사랑만 가능하다.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더라도 꼭 이 이야기가 결론이었습니다. 추락하여서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낙담된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에 친히 오셔서 쓰다듬으시고 보다듬어 안으실 때 그들이 살아나더라. 저는 이 도망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짠한 구절이, 가장 짠하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5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5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얼음 만짐에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분들 이 짧은 내용인데 그냥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잠이든 엘리야의 모습인데 그 이 규절이 참 짠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냥 잠든 것이 아니죠. 얼마나 낙담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도망치다가 영육간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그냥 약한 잠이 들락말락 쓰러져 있는 겁니다. 실패와 깊은 절망의 절벽 아래 추락한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응어리 맺힌 그의 마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넘어질 나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답답함과 속상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참 상처를 받았어. 어디로 갑니까? 사람 만나도 해결 안 돼. 그때는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잖아. 그래서 오늘 어떤 간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승리했습니다. 결국 자기 학대에 십자가로 못 나갔던 엘리야는 자기 학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하다가 그렇게 스르르 그냥 잠이 든 겁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한 행동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루만지는 거였어요. 어루만지는 거였어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뭉쳐진 마음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만 쓰다듬었다고 했나요? 두 번씩이나 한 번 쓰다듬고 먹이고 마신 후에 또 잠들었는데 그런 걸 또 쓰다듬었다고 두 번씩이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보담아 안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장면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산고 끝에 태어난 아기를 눈물짐을 감격의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내 아기였구나, 네가 열 달 만에 드디어 너를 보는구나 하고 쓰다듬는 그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 따뜻한 엄마의 어루만짐 속에는 엄마의 숨결이 녹아있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녹아있고 따뜻한 온기가 녹아있고 엄마가 하고 싶은
사랑의 속삭임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낭망스러운 엘리야지만, 도망친 엘리야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쓰다듬으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길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녹아있고 하나님 따뜻한 온기가 녹아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와 속삭임이 녹아있는 거죠. 그런 손길로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손길이 여러분과 우리 심령에 오늘 임하기를 주님을 초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심장 위에, 심장 위에, 여러분 심장 위에, 여러분의 거친, 나의 거친 삶 속에, 힘든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 시간 그분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건강과 미래 위에 쓰사동과 계심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루만지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나가란 말입니다. 나가란 말은 성경에 오직 하나님이 쓰다듬을 때만 썼어요. 이건 사람이 쓰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때만 썼어요. 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10장 16절 등등등등 참 공교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잠자고 있네. 열통이 빠졌을 거야. 나 같으면요. 야, 발로 퍽 차고, 야 일어나. 네가 지금 무슨 낮잠으로 지금 여기서 잠을 쳐 자고 있는 거냐?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지금 나를 내 위신을 그렇게 망신시켜놓고, 어? 네가 엘리야가 너만 망신냐? 너를 내세우는 나를 이렇게 개망신시켜놓고 네가 잠을 자? 다 같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시고 꾸중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 천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엘리야의 몸과 영혼을 만지고 있는 거죠.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루만짐에 잠결에 뭔가 부드러운 터치가 원하니까 엘리야가 이게 뭐자고 깨었을 때, 여러분들 그 깨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개면적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머리맡에 뭐가 턱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웠다. 아이고 뭐가 이쁘다고 거기다가 찬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워서까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참 여러분들 참 호강하네요. 갈비도 참 LA 갈비 참 맛있잖아요. 그거 숯불에 구워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떡까지 구워서 갖다 바치는 하나님 참 마음 좋으시네요.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먹은 것도 뭘 먹었겠습니까? 물도 못 마셨을 겁니다. 뜨거운 사막을 달려서 그냥 하루 온종일 달려왔을 겁니다.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래서 지쳐든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잠이 든 이유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못난 엘리야입니다. 비겁한 엘리야입니다. 도망친 엘리야입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너는 싸다, 못 먹어도 싸고 목 말라도 싸라고 말해야 할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를 깨워서 먹이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난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죠.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이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죠. 한국에 신지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밥이라는 시를 줬는데 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밥은 먹었느냐? 사람에게 이처럼 따뜻한 말 또 있는가? 밥에도 온기와 냉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밥은 먹었냐는 말에 얼음장 풀리는 소리, 팍팍한 영혼에 끌어넘치는 흰 밥물처럼 퍼지는 훈기,
다 읽지 않을게요. 맨 마지막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밥들은 먹었느냐? 밥들 드셨어요? 오늘 들고 오셨죠? 오늘 영혼의 밥들 들고 계시죠? 오늘 지금 영혼의 밥을 주시면서 밥은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드냐,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가, 팬데믹 가운데 가정생활 얼마나 힘들어, 밥은 먹고 있지, 잘 있지 하고 지금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만 있는 그런 비겁한 엘리야를 두 번씩이나 쓰다듬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구한지, 얼마나 전폭적인지를 보여주는 횟수죠. 여러분, 뭘 잘했다고 떡과 물까지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까닭은 하나죠. 어쩌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모든 이 과정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 내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으로 멋지게 승리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그런 네가 말 한마디 이사벨의 겁을 먹고 냅다 도망칠 때도, 네가 뛸 때도 나는 옆에 있었고, 결국 여기까지 또 이미 먼 땅까지 와서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 그때도 난 여기 있었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깨우고 보다듬고 양식과 물을 주고 있어.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죠. 다 같이 변함없이 너를 아껴 사랑해. 이 말이, 이건 누구든지 말씀 들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은 오직 하나님이 쓰다듬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도 위로지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딱 보다듬으실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뭐 하나 갖고 제대로 살아왔어? 믿음 외에는 뭐가 있었겠어?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 불안 가득한 엘리야의 심신을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이시는 그 까닭이, 그 이유가, 그 광경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멀리 갔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도, 집안에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어디 갈 때도 꼭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못 나올 때는 못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막 안 움직인대요. 몇 번을 일어났는데 뭔가 자꾸 날 주저앉힌대요. 난 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한 발짝만 뛰어줘. 한 발짝만 뛰어줘. 내가 너를 부축해서 너를 안고 나는 나의 집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사단법인, 한국의 사단법인 복음전함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복음 광고를 제작해가지고 뭐 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사진으로 또 포스터로 또 내용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카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모습을 매일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요?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부담되고 더 힘들어할까 봐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포스터도 크게 나와 있어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에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죠. 두 번이나 그 어루만진 성질 속에서 충분히 읽혀집니다.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 그런 까닭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입니다. 천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딨냐고요?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도망치는 엘리야가 도망쳤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참 신기한 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더라도 결국 도망가지 않더라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것이 겉보기엔 도망인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오고 있더라고. 참. 죽여달라고 볼멘소리를 외치고 끝장났다고 말하는 엘리야.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과거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갈 형편이 되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 한국입니다, 이게 실제 있더니 한국 교회 담벼락에 대고 와서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뭔 일인지 몰라요. 자기 교회는 못 가는데 하나님은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의 교회 담벼락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야, 네가 갈 길을 가다가 쓰러지 못하겠니?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40죄를 가야지 않겠냐고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엘리야고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은 이처럼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지요.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는 엄청난 수고시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잠자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 말없이 밥상까지 차려주신 하나님, 힘내라는 말이 부담스러울까 봐 말씀도 못하고 천사를 보내요. 먹어라, 마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힘내서 호렙산에서 만나자. 호렙산에서 만나자. 40일 후에 꼭 만나자. 이게 사람 죽었을 때 장식에서 저 요단강 건너 만납시다 하는 보다 더 힘찬 말입니다. 꼭 살아서 호렙산에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땅에서 만나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먹고 쉬게 하는 사랑, 쓰다듬는 사랑, 영적 침체는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임재해 주셨어. 내가 느끼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으로 다시 먹여 주옵소서. 8절에 멋진 대답이 있네요.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8절 한번 보시면 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엘리야는 드디어 결국 쓰다듬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힘받아서 하나님 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영적 쉼터입니다.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무려 230km 되는 먼 길을 갈 수 없을 힘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탱하심으로 결국 이곳에 도착한 것이죠. 엘리야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영적으로는 230km 부엘세바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먼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 같은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앙망하다는 말이 카바란 말인데, 히브로 카바란 말은 wait upon, 기다리란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다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고 이것 먼저 하겠다는 그런 우선순위를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가만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트위스트, 비틀다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기다린다는 말과 비틀다는 비틀다, 이게 어떻게 같은 어원인가. 근데 아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아주 보고 싶은 사람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청춘 남녀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멋진 아가씨가, 걸프렌드가 시간 늦는 거야. 막 걱정되잖아요. 뭐다가 뭔 일 났나? 왜 그러지? 할 때는 몸이 저절로 뒤틀려요? 안 틀려요? 비틀었잖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석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간대해지면 마음이 비틀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봐. 기다리며 비틀면서 기다리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비틀지 마시고 영원히 비틀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근데 이 세임을 준다는 말이 카라파란 말인데, 힘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체인지 가을먼트, 옷을 바꿔주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영원히 비틀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의 새 옷을 주시고, 능력의 새 옷을 주시고, 감사의 새 옷을 주시고, 사랑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마운트 업, 수직 상승과 다름박질하 해도 피곤치 않은 그런 수평적 전진을,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위대한 수식어가 자연스러운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 넘어진 것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넘어짐이 늘 우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충만한 은혜, 충만한 결심, 작정과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꼭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런 괴계를, 그 전술을 파악하고 영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쓰다듬으신다. 보다듬어 안으신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끝내 끝끝내 일으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하시고 다음 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교회에서 다시 예배해서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 독수리 날개 저올랑같이 멋지게 비상하십시다. 그런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